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혹시 광복절이 어떤 날인 줄 아나요? 우리나라가 일본에게서 독립된 날이에요. 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혹시 그 학생은 어디서 왔나요? 저는 부산의 당리동에서 왔어요. 아, 당리동 멀리서 오셨네요. 혹시 여기 처음 와보셨나요? 네, 처음 와봐요. 부모님하고 오셨어요? 부모님하고 친구 가족이랑 왔어요. 그럼 우리 강제동원 역사관이 어떤 곳인지 혹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독립에서, 아니, 일본에게서 독립된 거를 전시하는 약간 그런. 아, 맞아요. 그런 네, 내용도 맞아요. 있어요. 그런, 맞아요. 그런 내용도 있는데, 우리 강제동원 역사관은 옛날에 그 일본인들이 우리 조선에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데려가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전시관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학생이 강제동원 역사관에 다음에 또 찾아와서 전시 해설도 들어보고 또 많은 공부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역사관에 오늘 처음 왔잖아요. 처음 왔으니까 혹시 기대되는 내용이나 아니면 오늘 이거는 꼭 해보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원래 저희가 지금 그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필기도 하고 이렇게 공부하려고 했는데 네. 성업을 놓치니까 조금 아쉽기도 하고 대신 글에 나와 있는 설명을 보면서 공부할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비록 설명은 지금 다 들어가고 없지만 혹시 친구가 궁금하거나 그런 내용이 있으면 저희 선생님들한테 언제나 질문을 해주면 저희가 다 답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많은 공부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답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도슨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혹시 어디서 누구와 함께 역사관을 방문해주셨나요? 부산 강서구에서 가족들이랑 왔습니다. 아, 강서구 올 때 혹시 차 안 막혔어요? 되게 멀리서 오셨네요. 네. 혹시 광복절에 대해서 아시나요? 네. 그렇군요. 네. 오늘은 제 79주년 광복절이라고 해요. 벌써 79번째 광복절이라고 하는데 우리 역사관에 혹시 여기 역사관이 국립일제강제동원 역사관이에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아, 그럼 오늘 처음 오셨겠네요. 네. 혹시 역사관을 방문하신 적 있나요? 없다. 이번에 처음. 처음이시죠? 네. 아, 그러면 혹시 우리 역사관에 오늘 오셔서 하고 싶으신 거 있나요? 들어올 때 네. 사람들이 체험 같은 거를 많이 하고 있어서 한번 해보고 싶었고 저도 이런 광복절이나 일제강점기 이런 거에 대해 궁금한 게 많아서 좀 더 자세하게 안다는 거에 좀 기대됐었어요. 아, 그래서 오늘 광복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쉬는 날이지만 그래도 네, 그 의미를 되새겨서 공부하러 와주신 게 정말 기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의 바람대로 가서 체험활동도 하고 들어가서 전시도 보면서 그런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고요. 네,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가워요. 오늘 역사관에 와주셔서 너무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혹시 어디서 누구와 함께 역사관을 와주셨나요? 저는 부산 남구에서 왔고 네. 가족이랑 친구들이랑 같이 왔어요. 저도요. 저도요. 아, 다 일행이시구나. 네. 혹시 광복절이 어떤 날인지 아시나요? 네. 다들 광복절에 대해서 아시는군요. 네. 다 아는 거죠. 자, 우리 역사관 처음 와보셨어요? 혹시 역사관 처음 봤을 때 그 느낌이 어땠어요? 집에서 오기 전에 엄마가 영상을 보여주셨는데 여기 오니까 더 기대되고 재밌을 것 같았어요. 지금? 와보니까 엄청 크고 사람이 많아요. 건물이 높아 보여요. 그렇죠. 건물이 안 그래도 높은데 산 위에 있어서 더 커 보였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역사관에 와줘서 너무너무 고맙고요. 혹시 여기 역사관에 와서 하고 싶은 거 있다면 있을까요? 체험도 하고 싶고 선생님처럼 타투도 하고 싶어요. 진짜요?
더 친근. 저를 아무거나 다 상관없는데 한 번씩 다 해보고 싶어요. 아 좋습니다. 또 그냥 다 할래요. 아 좋습니다. 네 오늘 와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는 그런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광복절이니까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네 하루 좋은 하루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도슨트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역사관 와주셔서 너무 환영해요. 혹시 어디서 누구와 함께 오셨나요? 1박에서 엄마, 아빠, 형아랑 같이 왔어요. 아, 형하고 동생인 거예요? 아, 1박에서 되게 멀리 오셨네요. 네, 혹시 광복절이 어떤 날인지 아나요? 네. 일본에서 우리가 풀려난 날이에요. 오, 맞아요. 맞아요. 오늘은 그렇게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풀려나게 된 지 네, 79주년이 되는 광복절이에요. 그래서 우리 역사관에 오늘 처음 오셨죠? 네. 혹시 그 여기 처음 왔을 때 처음 느낌이 어땠어요? 약간 건물도 크고 그래가지고 안에 많이 있을 줄 알았어요. 아. 사람도 많고 건물도 크고 그쵸? 저기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유물도 있고 네, 또 많은 사람들이 안에서 구경을 하고 있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역사관에 왔잖아요. 와서 혹시 해보고 싶은 거 있다면 얘기해 주실래요? 일본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고 우리가 어떻게 풀려났는지 알고 싶어요. 와. 맞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안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와서 구경도 하고 스티커 체험도 하고 네, 유익한 시간이 되는 그런 광복절 되시길 바래요. 오늘 인터뷰 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